우리 자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구별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오늘 예배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15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0번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배를 가르쳐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준 본문의 말씀이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죄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쁜 환경 가운데서도 1부, 2부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남아서 예배 드리라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남는 거 아닙니다.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남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장에 가장 큰 힘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만 열심히 들어도 신앙이 쑥쑥 자라납니다. 아이고 나는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졸지를 말지 그러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도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켜서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데리고 간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포로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좀 힘이 있고 똑똑하게 보이고 총명하게 보이는 사람. 데리고 가면 노동이라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포로로 데리고 가니까 그 북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힘도 없고 특별히 데리고 가도 크게 도움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니까 아수르에서 이방인들을 자꾸 그쪽으로 보냅니다. 왜? 그 땅은 우리 땅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만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고 혼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치 이방 백성처럼 이방 민족처럼 바뀌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을 때 가장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생각들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세오경을 읽고 율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지만 혈통도 다르고 종교의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장소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 생각하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참으로 선지자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만난다면 제일 첫 질문을 뭐로 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만 참예배라고 하느냐, 정말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예배의 장소, 이 장소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자신들이 여기에 드리는 이 예배가 참다운 예배고 또 저 멀리서 드리는 그 예배는 옳은 예배가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장소의 정통성에 대해서 계속 이 여인이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참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산에서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예배의 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북이스라엘 그리심산만 고집하느냐, 예루살렘만 고집하느냐, 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예배는 참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아닐까요? 아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참예배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참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누구를 향하여 예배 드리는가?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22절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들이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은 내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열심,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심과 자연의 물질에 대한 집착,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테니까 물질을 주십시오.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질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집착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예배 드리는가? 내가 앉아 있는 자세도 누구 앞에서 앉아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리를 다 꺾고 멋지게 이렇게 편안하게 곧 주무실 것처럼 앉아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커피 한잔 하고 해야지. 커피 탁 한잔씩 마셔가면서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게 되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집착과 물질 앞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이 예배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면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생각해 볼까요? 정말 예배 드리면서 야, 저분은 정말 예배 열심히 참여하신다. 정말 열심히 많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아, 내가 오늘 예배 왔으니 사람들이 나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겠지?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자세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좀 이쁘게 앉아있고, 그렇죠? 좀 이쁘게 앉아있고, 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커피도 들고, 물도 마시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좀 얌전하게 다 앉아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참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예배하는데 열심히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또 기억할 것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불로 삼켜버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제사를 드릴 때는 성전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제사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불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가, 이 마음 자세를 기억하지 못하면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드려준다라는 의미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직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기뻐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오셨죠. 이렇게 한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직분자가 예배 안 드리면 되겠어?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그분을 향한 마음의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의 절차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의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예배예요. 좀 틀림이 있어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내 마음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서 가만히 보면서 가끔씩 예배 순서를 이상하게 틀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말씀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구약에는 엄격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과 규례대로 정확하게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의 잣대에서 걸어갈 때는 거룩하게 걷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멋있게 읽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에 차여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참 본질이 아니라 예배의 참 본질은 마음의 자세다. 23절에 읽은 말씀처럼 23절 읽으셨죠? 2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형식과 어떤 틀을 생각하며 이 틀에 맞지 않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내 마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 주님은 받으시고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영이라는 것은 신령, 영적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짐승의 육체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육체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벌써 여러분이 이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탁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아, 내가 이번 이렇게 삼부 예배를 열심히 다니면 장로 될 수 있겠지. 권사 될 수 있겠지. 꼭 봐야 되는데. 마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집중하여 보시는데 신령과 진리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마음을 다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참여는 좋아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할 때가 많아요. 마음의 자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이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부모 앞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전혀 듣기 싫어하는 자세로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명절에는 그래도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고 왔는데 부모의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것만 하고 딴짓만 하다가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가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진리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중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그 짐승의 피로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 중심을 보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를 보고 내가 너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제사장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설명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당대 짐승의 피 외에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짐승의 피로는 이제 아니다 이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들이 마음의 자세로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은혜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지도자들한테 해야 되는데 당대 최고의 나쁘다고 인식하는 여인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역에 가서 예배의 의미를 가장 연약한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외모와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울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모로도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신분으로도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의 이 마음의 자세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일찍 주무셔요. 참 1, 2, 3부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배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하면 마치 제가 500m를 전력으로 달리는 것처럼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주일날 교회 앞에 교회를 나올 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면서 와야 돼요. 집을 나오면서부터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부터 기도하면서 예배를 나오게 되면 뭐가 줄어들까요? 말이 줄어듭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주의 전을 걸어오거나 이동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뭐가 줄어든다고요? 말이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대부분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데요. 평소에는 잘 안 싸웁니다. 왜? 잘 못 만나니까. 잘 못 만나니까 안 싸우는데 주일날은 같이 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이 교회 오다가 싸워서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전을 향하여 나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멋지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뭐가 줄어든다고요? 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찬송을 크게 불러야 합니다. 크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과 부르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크게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부르시면 내 마음이 집중이 돼요. 내 마음에 다른 생각 많이 생길 때도 찬송을 크게 부르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말자. 어떤 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누가 오셨나 지금까지 지내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누구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죠. 대표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대표 기도를 조용한 목소리로 따라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머리에 쌓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요, 그 예배를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방관자가 아니에요. 아, 저분이 기도하니까 이 시간은 내 휴식 시간, 쿨쿨 주무시다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대표자의 기도를 속으로 읊조리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머리에 다 쌓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찬양대가 부를 때, 찬양 부를 때, 아, 오늘 박자 안 맞네. 두 번째 앉은 사람 생소리 내네. 이러지 말고 찬양대의 찬양을 따라 부르세요.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면 그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하겠는데 헌금은 좀 그렇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준비 없이 예배를 참여해 보세요. 물질 준비 없이 예배를 참여하면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준비해서 오면 내 마음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질을 준비함으로 예배하는 훈련,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축도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축도를 안 했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집회를 자꾸 집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러나 축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축도를 받을 때 하나님 손을 높이 들어 축도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제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축복받으면 어떨까요? 축복받으면 잠시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큰 걸 받았으니까. 근데 아멘! 안 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 그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축도가 진정한 축도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성도가 축복받는 통로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크게 따라 불러야 돼요. 찬양은 가사가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찬양은 모르는 찬양이야, 가만히 몰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모르는 찬양도 가사를 읽으세요. 가사를 읽으면서 크게 따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그리심 산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자꾸 손가락질하는 것. 예루살렘 저기 사는 것들은 왜 저기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곳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예배의 장소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해라.
누구를 향해서 예배드리는지 기억하고 너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이 사마리 여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숨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에 와서 물을 뜯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동네로 향하여 나가서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여러분! 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예배를 경시하는 시대입니다. 참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현실을 직면할 때 용기를 얻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심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오늘 그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3부 예배 드릴 때 제가 늘 올라갑시다. 아무도 안 올라와요. 5분만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최소 10분 전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10분 전에 앉아서 아이고 목이 마른데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면 목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된 예배,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을 읽어보고 말이죠. 본문을 읽어보려면 5분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문을 다 읽고, 아 그렇구나, 본문을 읽어보고 또 오늘 기도자가 누군지 보고, 하나님 오늘 최영일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누구의 머리에 쌓여? 내 머리에 쌓이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한, 아이고 오늘 찬양대원들 음도 안 받고 참 안 좋네, 기도하셔요. 그러면요 그 기도가 누구에게 쌓여? 내게 쌓여. 그래서 성도에게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집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고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는 어떤 유형인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 있대요. 눈은 목사님을 향하지만 생각은 멀리 출장 가 있는 사람. 이게 내 모습은 아닌가? 분명히 보는데, 분명히 저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멀리 출장 가 있는, 발리에 가 있는 것이다. 괌에 가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주보의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찬양을 따라하고 기도를 따라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주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틀린 것을 찾는 꼼꼼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졸면서 끄떡끄떡 콧말을 찍는 아멘파. 네, 졸면서 콧말을 찍는 아멘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여러분 시계 안 봐도 한 시간이면 끝납니다. 계속 시계 보면서 안절부절하게 있는 안절부절파가 있대요.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 옆 사람과 글로 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 생각하는 회의염려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를 예배 시간에 열심히 적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에덴교회는 없으시죠? 네, 대답 안 하시네.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나홀로파. 성경을 듣는, 성경을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자기 혼자 성경 펴가지고 다른 본문을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지금 말씀을 듣는데 마태복음 펴가지고 시작하면서 성경을 줄줄 읽는 나 홀로파. 조심해야 되는 파예요.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대는 붕어파. 네. 찬송 부르는데 입만 뻥긋대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붕어파.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네. 기도 시간에 자기 혼자만 묵상하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묵상파. 또 누가 왔다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네. 이런 열 가지 유형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다라고 글을 봤어요. 자, 여러분 열 가지 파 중에서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가 생각해 볼까요? 아, 나는 다 해당되는 것 같다. 여러분 오늘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몇 개나 해당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고통받을 때 그들이 이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과 함께 범죄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신 이유가 그가 이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나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누구신가? 이게 정확하지 못하면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짓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내가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처럼 찬양도 열심히 부르시고 기도할 때도 내 마음에 읊조리면서 따라서 그 기도가 내 머리에 쌓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역사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시는 또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예배가 승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